그날은 1차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분이 다짜고짜 왜 신호를 위반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제가 신호 위반을 했다고 저는 파란불에 진입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정지선을 지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신호등은 분명 파란불이었지만 정지선을 지나는 순간 주황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거가 신호 위반이라고요? 보통은 다 황색불은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호의 체계상 우리가 통행이 가능한 불은 초록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황색불이든 적색불이든 멈추어 서야 돼요. 어쨌든 신호 위반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당신이 신호 위반을 해서 진입을 했으니까 당신의 잘못이 더 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신호 체계라는 게 사실은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진행해오는 차 입장에서 진짜 조금만 주의를 하면 사실은 절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거든요. 자기 신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앞에 차량들이 서 있으면 서는 게 상식적인 건데 전방 주시를 안 한 거죠. 그렇다면 이번 사고 과실 비율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블랙박스 차량은 20%의 과실, 그리고 상대방 차량은 80%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보자는 느린 속도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조심했다고 생각한 그때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좀 늦게 이제 차에서 내리니까 이제 119도 앰뷸런스 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상대방 측 차주가 이제 내리셔서 하는 말이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출근길에 죄송하다고 저한테 먼저 사과하시더라고요. 차는 전손 처리를 한 만큼 망가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데요. 과실 비율에 대해서도 큰 걱정은 없었답니다. 과실 비율 얼마 정도 나올까요? 물어보니까 자기 생각은 한 7 정도 예상한다더라고요. 아, 상대방이 7 정도 나와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사장님이 70 정도 예상될 겁니다. 네? 아니, 왜 과실이 더 크다는 거죠? 우측 차로 우선이라고. 아우, 정말 황당했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선 상대방이 있던 우측 도로가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제보자가 과실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측 차가 무조건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의 제일 큰 원칙은 그 교차로 내부를 네모로 그렸을 때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무조건 우선권을 가져요. 그리고 선진입 차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대로에서 진입해온 차가 우선권. 그리고 대로서로도 안 나눠져 있고 선진입한 차도 없다. 그런 경우에 마지막으로 우측 차가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그 블랙박스를 보면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거든요. 네. 일시정지선을 넘어가는 순간에도 우측 도로에서는 차가 안 오고 있어요. 선진입한 이 블랙박스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상대방이 블랙박스 없다 하니까 뭐 그것도 참 답답스럽더라고요. 결국 그가 직접 CCTV를 확보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 덕분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상대방 속도가 이제 50km 이상, 이제 20km 초과라고 이제 그 조사 기록원에 이제 그런 명시해 주시더라고요. 제한 속도보다 2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요. 제보 차량은 굉장히 서행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렇죠. 상대방 차량은 속도 위반 20km 이상 초과할 정도로 속도를 빠르게 해서 진입을 했고 충돌 지점도 보면은 제보 차량의 약간 옆쪽을 상대방 차량이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충돌 위치를 보고 했을 때 이 사고의 과실은 제보 차량은 한 10%의 과실 그리고 상대방 차량이 90% 정도의 과실을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제보자는 우회전하기 위해 오른쪽 끝 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데요. 무슨 일이 생겼나 봅니다. 후방 영상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 한 대. 알고 보니 인도에서 차도로 오토바이가 끼어들었던 겁니다. 다행히 상대가 크게 다치진 않았다는데요.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차도로 나오게 된 걸까요? 영상 제일 처음에 보면 오토바이 지나가는 거 보이거든요. 저도 봐요. 저기 문제 오토바이가 보입니다. 인도와 차도래 마음껏 넘나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보험사가 건넨 말이었습니다. 7대 3 카더라고요. 오토바이랑 차랑 박으면 일단 오토바이가 그게 뭐 있다고 뭐라 카더라고요. 가들 또 보험사에서. 짜증났죠. 진짜 짜증났어요. 거짓말 하고 진짜 짜증났어요. 저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차량은 무과실이고 오토바이가 100% 과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주행을 하면 안 되는데 저 오토바이는 자기가 끼어들면서도 옆에 한번 보지도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동차가 피해자죠. 그래서 저는 이 사고는 100% 오토바이의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량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면은 차량 과실을 조금 많이 잡는 경우를 봤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일단 오토바이는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약자란 말이죠. 실제로 요즘은 보면은 기존의 그 원칙 그대로 오토바이니까 무조건 더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는 요즘은 좀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쏟아지던 날 제보자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운전 중이었다는데요. 어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앞이 안 보니까요. 너무 껌껌하니까. 혹시 내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남의 차를 박았나? 너무 무서웠죠. 갑작스런 물세례에 시야가 가려진 순간 정차하고 앞을 보니까 중앙선 넘지 않았고 누가 옆을 부딪히고 왔구나. 그런데 무슨 일인지 사고를 낸 트럭은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는데요. 상대방이 자기는 몰랐다고 더 황당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과실이 없지?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빗물이 다 튀면서 나의 그 시야를 가리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 블랙박스 차량은 과실이 없어요. 도로의 하자로 인해서 이렇게 책임을 물을 정도가 된다면은 관리 주체 측에 일부 구상 청구는 할 수 있어 보여요. 이곳이 사고가 일어난 도로인데요. 화분이에요? 화분보다 저는 저 쓰레기 같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배수로에가 좀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어느 정도는 빠질 거예요. 도로가 아예 뭐 이제 포트홀, 아예 구멍이 너무 커서 그대로 지나가다가 차에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아예 배수로가 완전히 다 막혀 있어서 물이 막 차가 침수될 정도로 막 차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사실은 그런 도로관리주체 측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조금 적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더욱 조심히 운전해야겠습니다.